오모리 김치찌개 라면이냐, 불고기 비빔면이냐, 그것이 문제로다. 불고기 비빔면 먹겠습니다. 편집을 시작해 되겠습니다. 네, 어제 저에게 등기가 하나 왔는데요. 코엑스 대표이사 직인 찍힌 전시 확인서입니다. 잘 보시면 참여자 염지용 작가라고 쓰여 있죠. 네, 집에서 영상 편집하다가 왠지 공기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나가는 길입니다. 뭔가 하신 분들 다들 키도 정말 크시고 멋있으시네요. 없었던 경복궁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.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. 어렸을 때 오고, 어렸을 때는 아니죠. 한 몇 년 전에 온 것 같습니다. 네, 수문장 교대식도 하고 있고 날씨 춥지만 네, 볼만한 네, 오랜만에 관광객 된 기분입니다. 좋네요. 지나다 들어온 미술관인데요. 전시 제목이 브라보 섬유래요. 섬유. 이 섬유가 정말 1류, 2류, 3류, 그 섬유 얘기하는 걸까요? 테라로사 커피숍입니다. 여기 커피가 맛있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. 저 오늘 한번 와봤는데 네, 해보고 가야겠어요. 오랜만에. 네, 감사합니다. 커피 드릴까요? 네, 네, 하나만 주십시오. 15분 전 3시인데요. 여기서 한 6시 한 반 정도까지 작업을 하다가 역삼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학교 선배를 만났네요. 이게 사진 아니에요. 영상이에요. 어떻게? 네, 지금 시간은 6시 15분 조금 지났는데요. 8시 역삼동에서 수업이 있어서 조금 빨리 나왔습니다. 점심에 빵을 먹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 근처에 있는 그래서 꼭 날씨가 추우니까 밥을 먹고 가라고 해서 지금 대구탕을 먹으러 갑니다. 뛰겠습니다. 사람이 많네요. 원 대구탕. 저기 말하는 것 같아요. 32년 전통. 어? 입구가 여기가 아니네요? 기다려달라고 합니다. 대구탕 최근에 가격이 바뀌었나 봅니다. 9,000원이래요. 대구탕이 나왔습니다. 맑은 대구탕이네요. 짜잔. 저녁에 혼자 대구탕을 맛있게 먹었습니다. 뒤에 보이는
원 대구탕 조금만 뜨겁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고요. 그 다음에 특이 14,000원이고 일반이 9,000원인데 대구 양이 조금 생각보다 작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오면 특을 먹거나 아니면 볼탕을 먹어봐도 괜찮지 않을까. 먹고 지금 이제 힘을 내서 버스를 타고 역삼까지 갑니다. 터널에서 거의 한 30분 걸렸는데 다행히 자리에 앉을 수 있어서 거의 뭐 숙면을 취하긴 했습니다. 하여튼 그래서 다행이었지만 한강까지 오는데 정말 거의 1시간 넘게 걸렸네요. 와우, 저기. 평소에 걸어다니면서 음악을 잘 안 듣거든요. 그런데 어제 우키 형이 주신 이 헤드폰으로 지금 음악을 들으면서 좀 가고 있는데 어제 영상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요즘에 그 움직이는 씬의 그 비트에 맞춰서 음악을 넣고 있는데 음악 선곡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.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밖에 기본적인 매트릭의 측정 기준들에 여기에 검색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. 제 상상했던 대리운전 모델인데요. 저런 개인 모바일 이동수단과 결합을 해서 이동성을 늘리는 모델을 직접 하고 계시군요. 대리운전계의 얼리 어댑터시네요. 전 자전거를 쓰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저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차에 바로 실을 수가 있으니까요. 네, 돌아다니니까 별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네요 오늘. 12시가 다 되어갑니다. 11시 35분인데요. 오늘은 모바일 마케팅 수업을 들으러 갔다 왔습니다. 오늘 유튜브, 구글에서 유튜브를 담당하는 분의 강연을 2시간 듣고 왔는데 유튜브의 핵심이 쉐어링이라는 거. 다른 뭐 네이버나 이런 곳에서 네이버 캐스트 어떤 것들을 전달해 준다면 유튜브 채널은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쉐어 공유하는데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인상 깊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매체들이 콘텐츠를 바라보는 성격도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. 이번 과정 잘 마친다면 저희가 제 뭐 유튜브 채널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크리에이터에게도 이러한 채널을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들을 잘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거고요. 또 잘 배워서 나눠야죠. 네, 그러면 저는 이제 독바위로 가서 오늘 잘 마무리하고 오늘은 밤에 편집을 할 계획입니다. 그러면 뭐 내일 뵙겠습니다. 즐거운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. 네, 안녕히 계십시오.